心地よい音楽が流れている MV 撮影現場。今日はここから You Kiss Me 2回目のストーリーが始まります。純度 100% のリアルストーリー You Kiss Me。 本日のディレクターを紹介します。네안녕하세요유키스의기섭입니다기섭여러분도반가워요안녕안녕네지금저는여기사무실인데요잠시만좀네사실제가정말중요한사실을하나들고왔고팬여러분들에게만딱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실내일다섯번째앨범디스턴스라는곡으로뮤직비디오를찍게됐습니다너무무섭네요지금정말비밀이라고했는데팬여러분들에게만딱말해준거예요아일단내일디스턴스뮤직비디오를찍게됐으니까요많이기대해주시고유키스많이사랑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안녕파이팅이소가시すぎる1日に24時間じゃ足りないくらいの超ハードスケジュールをこなすユーキス休む暇もない彼らがファンのためにスペシャルな歌を用意したそうです。翌日の早朝メンバーたちが続々撮影現場に到着しました。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ハードスケジュールですでに体力は限界。しかしプロフェッショナルなユーキスにとって適当なんてありえません。眩しい、眩しすぎて目が開けられない。저어린어린사람이에요 오늘세트와올리게그화이트의의상이고 、네、 좀저희가샤방샤방하게저희팬분들위해또겨울에맞게겨울선물을드리는건데약간세트에서도겨울느낌나고좀잘어울릴것같아요이번노래랑그래서잘봐줬으면좋겠어요会いたかった有機質のムードメーカードンホでもなんだか元気なさそう。何かあったのでしょうか。有機質非常事態ドンホ毒膜炎で活動中断。今ドンホが많이아파요ドンホが많이아파요여기구멍있어요여기오여기있다제가병원에서구멍을뚫어가지고요아괜찮아더느껴져요L 밴드안에있어요아되게내가심각하게아픈것같잖아너심각해아프다괜찮아촬영중단할까まだ完全に回復していない状態で撮影現場にやってきたドンホメンバーたちが気遣います。ビデオ촬영때문에좀빨리퇴원했거든요제가도저히안무를출상하게못해가지고안무도못하게돼서안무없이メンバーたちだけでなくスタッフもみんなドンホの体が心配です。의자도갑자기막제일좋은데앉혀주고요괜찮은데요배우가좀많이달라졌는데요주사는솔직히그냥멋있게맞을수있는데요아몸에막칼대고이러면너무무서워요그건강에그끈을딱놓는순그한순간에이게확온다니까요조심하세요この冬、寂しい心を温かく包んでくれるユーキスからのスペシャルプレゼント、ディスタンス。歌の感性とストーリーをうまく伝えるために演技に集中するメンバーたち。愛する女性を見つめる優しい眼差し、さりげない仕草。ああ、見ているだけで胸がドキドキしそう。何かを発見したスヒョン一体何があったのでしょうか。フンの熱い視線のせいでした。今回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では表情の演技がポイントだけどなかなか思い通りになりません。그러니까뭐냐면살짝눈이툭히잡아주는것같은마음을가지고동우야넌여기앉아안좋아안좋아
네 멋있다. 노래 부르는데 감정이 약간 안 보이잖아. 립싱크만 맞추는 느낌이다. 왜냐면 이게 립할 때 감정을 가지고 립을 해주는 거랑 그냥 립을 맞추는 거랑은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나오는데 지금 딱 그런 일라이랑 도로는 내 파트를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노래를 들으면서 감정을 잡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니터로 보면 또 이게 다르더라고. 지금 누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가사를 모르나봐요. 어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혼나 만난 거 아니야? 라파 이라이노 에너지 集めてみました。 今日の NG 大賞は依頼。 가사. 아 이거. 실수가 많아요? 가사 아, 입에 안 붙어요. 저랑 동호? 너무 빠르지? 파이팅! 자, 전부 다 시선 카메라 한번 봐볼게요. 모델みたいなカリスマ. 뮤직비디오の撮影に続いて写真撮影が始まった You Kiss. 今日撮った写真はアルバムのジャケットに使われるそうです. 写真を撮っている姿勢が畳むのではないですね. プロのカメラマンみたい. 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사진 그 배워갖고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게 기억나요. 수학여행 가서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찍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 대신에 네, 직접 찍고 무슨 날마다 진짜 많이 다 찍은 것 같아요 제가. 히토프의 스냅 사진에 놀라운 촬영 크루. 나카나카 요크 토레테마스. 스카누마의 휴게 시간을 挟んで 촬영을 시작했다 멤버들. 彼を 全く 感じ させない 驚く ほどの 集中力. 一方 監督と 수현이 何やら 真剣に 話し合ってます. 아, 이번 뮤직비디오에 근무가 없어서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냐. 저희 감독님께서 굉장히 욕심이 많으세요. 저희들의 하나하나의 매력을 다 아시고 딱 찝어주시니까 하나의 찍고 재밌게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박 2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사실 굉장히 유명하시고 바쁘신 감독님이세요. 아니야. 솔직히. 네? 아니야. 잡으시면 가주세요. 평생 같이 한번 찍고 싶어요. 술 사줄게. 이번에 근무가 빠지는데 어떤 식으로? 그래서 근무 없는 부분을 좀 그 이미지화해서 각 개인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자 모델 있는 부분에 좀 비중을 주고 이야기를 좀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리얼한 표정 연기의 ために 登場してもらった 가상의 恋人. 하다시테 멤버들의 표정은 もっと 리얼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 아, 죄송합니다. 예능을 어려워. 정말 재미없죠. 예. 이럴 때는 정말 진지하게 해 줘야 돼요. 자, 끝. 아, 가야 돼. 아, 배고파가지고. 배고팠어, 배고파. 저는 검은색이 더 어울려. 왜냐면, 전 되게 천사 이미지가 가깝지만, 뭔가, 마음은 천사지만, 반대로 겉은 좀 어두운 그런 색이 잘 받는 것 같아요. 뭔가 더 날씬해 보이고, 검은색이. 그래서 저는 검은색이 더 좋습니다. 그쵸, 제가 허벅지가 옛날에 태권도를 오래 해서 되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하얀색 옷을 입으면 굉장히 허벅지가 더 두꺼워 보이지만 검은색 옷을 입으면 조금 더
두껍지 않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자, 比べてみましょう. どうですか? 違いが 分かりますか? 네, 제가 제일 일단 멋있고요. 제일 시크하고요. 제일 사진 잘 찍는 것 같아요, 유키스에서. 초반은 반대로 멤버들 중에 이 블랙 슈트가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케빈이요. 왜냐면 케빈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오징어 같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옛날에 배웠는데 제가 하기 싫었대요. 싫다고 엄마한테 뺏어갖고 엄마가 그래 넌 하지마 이래서 포기를 하셨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더 많이 배워놓을 걸 좀 막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여름 오속마대 続いた 촬영 疲れていても 최고의 뮤직비디오를 作る 위해 베스트를 尽くす 유키스 本当に美しいですね。女心を刺激する最高の感性の持ち主ユーキス。男らしいユーキスがゴム手袋をしている理由は？幸福絶倒のリアルストーリーユーキスミー。お楽しみに。